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복부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볼록한 아랫배, 배둘레 햄, 일자 허리, 허리를 아프게 하는 약한 코어에 복근 라인 없는 배. 오늘은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복부 올킬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그럼 이미 예상하셨을 이번 루틴의 효과, 윗배 볼록함 잡아주고 아랫배 볼록함 더 잡아주고 복부 전체 지방 태워주고 일자 허리가 쏙 들어가게 잘록한 허리 만들어주고 몸의 밸런스를 찾아줄 탄탄한 코어에 개인차는 있지만 예쁜 복근 선까지 개탈 수 있는 전화무적 루틴 충성! 이번 루틴은 복부 운동에 소홀했던 제가 직접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세트씩 진행을 하여서 리얼 비포와 리얼 애프터를 이미 프리뷰에서 보고 오셨죠? 여러분들 그거 진짜 리얼입니다. 저는 체중이 동일한데도 이 정도의 효과가,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입증된 효과, 자극 팍, 동기부여 팍 받아서 바로 한 세트 거하러 가보시죠. 갑시다! 출동!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 양손 머리 깍지, 두 무릎 사이는 붙여주세요. 그대로 무릎 사이 꽉 조는 힘을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루틴의 정확성과 효과를 올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니 무릎 사이를 집중해서 꽉 모아주세요. 앞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유지한 채로 골반을 움직여줍니다. 마시며 오리 엉덩이, 내쉬며 다시 꼬리뼈 쭉 말아주세요. 꼬리뼈 말았을 때 엉덩이 아랫선에 조여지는 힘을 느껴보세요. 동작 내내 무릎 사이 밀착시키는 힘은 꼭 계속 유지해주세요. 무릎 사이 모으는 힘, 꼬리뼈 많은 힘을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줍니다.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다시 올려주세요. 상체 올렸을 때 무릎 사이 모으는 힘과 꼬리뼈 많은 힘은 더욱 계속 챙겨주세요. 이번엔 상체를 사선으로 올리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한쪽 사선으로 상체 올렸다가 다시 내쉬며 반대쪽 사선으로 올려주세요. 상체 올리는 동시에 복부가 볼록해지지 않게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다시 머리 바닥에 대고 기본 자세에서 오른다리만 90도로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서도 골반 연습 한번,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쭉 말아주세요. 이 골반 움직이는 연습은 계속 할 건데 복부 전체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 집중해서 연습해 주세요. 꼬리뼈 만 힘을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상체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상체는 최대한 많이 올리려 노력, 동시에 복부는 계속 납작하게 유지해 주세요. 바로 이어 오른쪽 사선으로도 상체를 올려줍니다. 승모근이 긴장하지 않게 주의하며 최대한 상체를 트위스트하며 올려주세요. 다시 머리 바닥에 두고 기본 자세에서 왼다리만 90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골반 연습 한번,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말아주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며 엉덩이 주변과 아래쪽 복부의 힘을 조금씩 느껴보세요. 꼬리뼈 만 힘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상체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상체는 최대한 많이 올리려 노력, 동시에 복부는 계속 납작함을 유지해 주세요.
바로 이어 왼쪽 사선으로 상체를 올려주겠습니다. 팔꿈치만 사선으로 오는 것이 아닌 상체 전체를 최대한 회전시켜 올려주세요. 자, 이번엔 기본 동작으로 돌아와 두 무릎 모두 90도로 만들어줍니다. 동작은 앞 동작과 비슷하나 지금부터는 코어 힘을 두 배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꽉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위치는 골반 바로 위쪽이 좋으며 너무 힘들다면 얼굴 쪽으로 조금 당겨도 좋습니다. 무릎 사이 모은 힘은 내내 유지하며 꼬리뼈를 말아주세요.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쭉 말아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무릎 사이 모으는 힘과 꼬리뼈 많은 힘을 잘 줄수록 아랫배의 효과가 좋습니다. 앞 동작을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주세요. 포인트, 상체 올리는 동시에 복부가 볼록해져도 납작해지려는 힘을 줄여 노력해야 복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양쪽 사선으로 상체를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복부 납작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두 다리 90도, 꼬리뼈 많은 힘, 그리고 상체 올린 상태에서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 쭉 뻗어주세요. 마시며 다시 돌아왔다가 내쉬며 반대 다리도 쭉 뻗어줍니다. 다리를 움직이더라도 꼬리뼈 많은 힘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주세요. 바로 이어 다리 동작과 동시에 상체도 사선으로 올려줍니다. 오른쪽 사선으로 상체 올리는 동시에 오른 다리 쭉 펴기, 왼 무릎 당기기. 이때도 항상 내쉬는 호흡에 복부 전체가 납작해지는 힘 꼭 챙겨주세요. 자, 이번엔 복부에 살짝의 무게를 실어 보겠습니다. 다리는 90도, 양손 무릎 위에 살포시 둔 채로 상체 최대한 올려 손과 무릎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주며 버티겠습니다. 꼬리뼈 많은 힘은 꼭 챙겨주세요. 손으로 다리를 강하게 밀어낼수록 복부에 강한 힘이 필요해집니다. 이번엔 한쪽 다리씩 밀어내줍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한쪽 다리 피는 동시에 반대쪽 다리는 접어 손과 저항하는 힘. 자꾸 떨어지는 상체는 계속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다음은 상체 기본 자세를 바꾸어 복부 전체를 자극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로 바닥 짚고 영상과 같은 자세로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를 쭉 올려주세요. 마시며 귀와 어깨 가까워졌다가 내쉬며 귀와 어깨 쭉 멀어집니다. 이후 동작에서도 힘들어질 경우 어깨가 움츠러지기 쉬운데 계속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로 발을 살짝 떼고 복부 집어넣는 힘을 유지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무릎을 천천히 쭉 펴주세요. 마시며 무릎 접었다가 내쉬며 무릎이 일자가 될 때까지 하늘로 쭉 펴줍니다. 이번엔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만 쭉 내려주세요. 다시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반대쪽 다리 쭉 내려줍니다. 이때도 어깨 끌어내리는 힘과 복부의 긴장은 내내 놓치지 말아주세요.
살짝 업그레이드. 한쪽 다리만 내린 채로 호흡 내쉬며 양다리 교차하며 원을 그려줍니다. 호흡 내쉬며 영상처럼 반대 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며 왔다 갔다 해주세요. 다시 두 다리 사이 모아 호흡 내쉬며 이번엔 함께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리는 넘어지기 직전까지만 내렸다. 복부 힘 주며 올려주세요. 자, 복부의 힘과 밸런스를 계속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무릎 세어 앉아 양손 무릎 뒤에 잡고 복부 쏙 집어넣는 힘. 천천히 발을 무릎 높이까지 올려줍니다. 상체에 최대한 일으키는 힘을 유지한 채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호흡 내쉬며 무릎을 쭉 펴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조금씩이라도 접었다 펴줍니다. 무릎 최대한 펴진 상태에서 손 앞으로 나란히 복부 힘 주어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펴기가 힘들다면 무릎과 발이 일자선상인 위치 정도에서 버텨도 충분합니다. 그 아래여도 좋습니다. 다리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등을 굴리며 하나씩 내려가 바로 만세 복부 힘 주어 기다리겠습니다. 복부 속 집어넣는 힘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제 복부 옆쪽을 집중 공략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 지지 아래쪽 무릎만 접고 준비합니다. 최대한 귀, 어깨, 골반, 발이 일자선상에 있도록 정렬을 잡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귀, 어깨가 멀어지도록 어깨를 끌어내려줍니다. 마시며 살짝 움츠렸다가 내쉬며 어깨를 끌어내려주세요. 어깨 끌어내리는 힘은 내내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때 많이 드는 것이 아닌 머리, 골반, 발이 일자선상에 올 만큼만 들어주세요. 엉덩이를 올린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팔꿈치 밀어내는 힘, 복부 속 집어넣는 힘은 내내 챙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가능한 만큼 최대한 올려주세요. 마시며 다시 일자선상, 내쉬며 다시 최대한 올려줍니다. 바로 두 발 가지런히 모아 쭉 뻗어 사이드 플랭크로 버티겠습니다. 승모근 긴장이 심할수록 어깨가 움츠러들 텐데 최대한 어깨 밀어내는 힘은 계속 꼭 잘 챙겨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쪽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 지지 아래쪽 무릎만 접고 준비합니다. 최대한 귀, 어깨, 골반, 발이 일자선상에 있도록 정렬 잡고 호흡 내쉬며 귀, 어깨 멀어지도록 어깨를 끌어내려주세요. 이 힘은 늘 이후의 동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 꼭 챙겨주세요. 자,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때 많이 드는 것이 아닌 머리, 골반, 발이 일자선상에 올 만큼만 골반을 들어주세요.
엉덩이 올린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팔꿈치 밀어내는 힘, 복부 속 챙기는 힘 잘 챙겨주세요. 이제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시며 다시 이전 위치, 내쉬며 최대한 올려주세요. 두 발 다시 가지런히 모아 쭉 뻗어 사이드 플랭크로 버티겠습니다. 어깨 밀어내는 힘을 잘 집중하면 예쁜 어깨와 팔뚝 라인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호! 조금 전엔 옆구리의 위쪽을 공략했다면 이번엔 옆구리의 아래쪽 살을 조금 더 태워보겠습니다. 다시 반대쪽 보고 영상과 같은 자세로 준비해주세요. 양손 골반 옆에 두고 호흡 마시며 골반 올렸다 내쉬며 쭉 내려줍니다. 이번엔 양손 귀 옆에 두고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주세요. 골반도 함께 움직이며 머리, 가슴 사이 골반 중심이 같이 일자로 이동합니다. 옆쪽의 안정성이 부족할수록 이 움직임이 어색할 텐데 무리 없는 동작이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사선으로 일자 정렬 만든 상태에서 유지. 양손 만세,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하체는 기본 자세 그대로 양손 쭉 뻗대 어깨 끌어내리는 힘은 늘 챙겨주세요. 그대로 아랫손 바닥 짚고 위쪽 다리 올려 버티겠습니다. 이때도 위에서 봤을 때 손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되도록 최대한 정렬을 찾아주세요. 라스트, 그대로 호흡 마시며 위쪽 다리 내렸다 내쉬며 위로 쭉 올려줍니다. 넘어질 것 같다면 복부의 힘으로 균형 잡으며 계속 노력해주세요. 방금과 같은 동작 반대쪽만 진행하면 루틴 마무리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다시 반대쪽 보고 영상과 같은 다리 자세로 준비합니다. 양손 골반에 두고 호흡 마시며 골반 내렸다 내쉬며 쭉 내려주세요. 양손 귀 옆에 두고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옆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사선으로 일자 정렬 만든 상태에서 유지. 손 만세, 어깨 끌어내리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아랫손 바닥 짚고 반대쪽 다리 올려 버티겠습니다. 마찬가지 위에서 봤을 때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되도록 최대한 정렬을 찾아주세요. 마지막 그대로 호흡 마시며 위쪽 다리 내렸다 내쉬며 올려줍니다. 넘어질 것 같다면 복부 힘으로 균형 잡으며 계속 진행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만세.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킴이 분들이 최고예요. 칭찬은 지킴이를 숨쉬게 한다. 여러분, 복부는 신체의 중심부입니다. 이번 루틴이 외적으로도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신체 밸런스 잡는데도 정말 굿이에요. 소화기 건강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복부가 약해 고민이었다, 혹은 신체 밸런스를 잡고 싶다, 나는 특히 관절 이런데 힘을 많이 쓰는 것 같다, 다른 운동할 때마다 너무 아프다 하는 분들은 마음 굳게 먹고 저처럼 이 루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세트씩만 꼭 진행해주세요. 요것만 한 세트 진행해도 하루 복근 운동 너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복근 운동 하고 싶은 날, 우리 또 복근 루틴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때그때 섞어서 진행해주되 일주일 동안은 꼭 요 루틴으로, 이 올킬 루틴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